자, 안녕하십니까. 제펄입니다. GV80을 타고 이제 한 두 달 됐나 산지? 그 정도 됐는데 이 차를 제가 보기에는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갈등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거의 7, 8천 되는 돈 주고 국산차를 사야 되느냐, 아니면은 좀 더 투자해서 이 라이벌격인 뭐 X5라든지 일단 볼보도 있어요. XC90, 아우디의 Q8도 있고 벤츠, GL이도 있어요. 더 비싸죠 그거는. 근데 뭐 일단은 제네시스가 위상이 높아지긴 했어요. 어깨를 나란히 좀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고 싶은 분들,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오늘은 이거 차 리뷰보다는 이거 제가 몰면서 장점 단점이 너무 명확하더라고. 진짜 대박. 지금 이런 단점 방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방지턱 넘을 때 오프로드 달리는 느낌? 그 정도로 좀 서스펜션이 별로예요. 근데 얘 라이벌격인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. 얘도 아마 들어갔으면은 거의 1억 정도 했을 거야. 근데 이 차 제네시스가 1억이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잡소리가 좀 심해요. 뒤에 이제 카시트 실어놓은 데서 와그장 와그장 소리도 엄청 심하고, 그리고 살짝 언덕이나 이런 데서 이거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핸들 진동이나 차 진동이 고스란히 좀 느껴져요. 잔 진동하고 잔소리.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요. 이 옆에 앉은 분이. 일반 국산차를 타다 이거를 타시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. 원래 5시리즈 탔었잖아, 그치? 그걸 타다 이거 느낄 때 제일 큰 그게 뭐였어? 브레이크에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, 이 생각을 했어, 나는. 그치?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리지? 이게 밀리는 건가, 이게 뭐지, 부드러운 건가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가 너무 가벼워. 묵직하게 눌러주면서 웅 가는 그 느낌 있잖아. 근데 그 5시리즈는 이 제네시스에 비해서 많이 그 사이즈가 작잖아. 그치.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차가 더 이제 묵직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. 아, 차 당연히. 그치, 외관 봐봐, 얼마나 묵직해. 큰형님.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. 정말 외관은 멧돼지, 탱크 닮았는데 속이 비어있는 거. 그런 느낌? 핸들도 진짜 가벼워요. 제가 좀 타봐서 알겠지만 이제 무거운 게 낫지, 좀 더 묵직한 게. 나는 그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좋아. 아, 많이? 국산차만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. 그럴까? 그렇지. 왜냐면 현대기아가 보통 다 이런 느낌이거든. 핸들이 안 이쁜데, 그런데 나는 이게 손이 좀 불편하고, 차 사기 전에도 사람들 그런 얘기 했잖아. 버튼이 눌린다고. 진짜 눌려요. 주차할 때? 맞아. 마음 급박할 때. 그리고 손 위치가 좀 솔직히 좀 잡기가 좀 애매해, 이런 데가. 아, 저는 더 별로가 이거 있잖아, 이거. 그 내비 시스템. 키가 있어서 팔도 긴 편인데 거리가 있어서 이게 안 건드리게 돼, 아예. 이게 운전 중에 이렇게 하려는 게 거추장스러워. 좀 이런 느낌 해줘야 되잖아,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하면 어림도 없어요, 손가락 길이가. 진짜 아,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. 밑에 조그를 쓰면 되지 않느냐.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불편합니다, 여러분. 이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차를 돌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, 이게. 요거 이뻐. 하지만 너무 불편하다, 요런 거. 이 차 타다 최악의 단점. 2000cc에다가 4기통.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연비 운전하잖아. 연비 운전 안 해. 우리 풀악셀 이런 거 안 밟잖아. 막 급브레이크 이런 거 안 하잖아. 이게 얌전히 달리잖아. 하지만 우리 고속도로도 잘 안 달리기도 했지. 지금 저희가 제일 잘 나오는 게 항상 보통 7? 아니, 다른 분들 영상 보면은 막 9, 10 나오더라고. 근데 그건 고속도로 좀 달렸을 때 얘기 같아. 항상 저희는 그냥 좀 막히는 들어가면 6대 찍고요. 그리고 조금 발끝 신고 쓰면 7대 나오더라고요. 이 차가 잘못된 건지, 아니면 연비가 이렇게 안 좋은 건지. 그래서 진짜 3.5를 사시려는 분들은, 진짜 주유소 들락날락 거리 작정하셔야 됩니다. 이 차도 이렇게 연비가 안 좋은데, 3.5는 진짜 한 5 나오겠는데? 평상시 평균 연비가 그 정도로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. 옛날에 우리 그 5시리즈도 여러분 4기통이거든요 그 우리 평균 10 나왔어, 그지? 그 정도 나왔는데 이 녀석은 닌 뭔데 7이 나오냐 맨날. 근데 행운의 숫자 7. 그렇다고 해서 디젤 사는 건 또 비추예요. 디젤은 진짜 좀 진동 심하고 많이 시끄러워. 특히 언덕에서 저속으로 올라갈 때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심해서요. 근데 2.5 가솔린 뭐 문제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. 이거 막 엔진 막 이슈 있었잖아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거는 참 다행인데요. 그래도 좀 가솔린을 사시는 걸 강추드리고, 난 기름값 진짜 상관없다,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3.5로 가세요. 단점이자 장점, 옵션 추천을 좀 해주자면은, 이 베이지색 보기에는 이뻐요. 너무. 다음에 이 차를 또 사라면 이 색 안 할 것 같아. 너무 신경 쓰여. 아까 얘기했지만 강추 옵션을 얘기해주자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. 이거 후회 없지, 그지? 요거 좀 강추해요. 톤으로 들어가고 이 뭐 시트 이 고급감이라든지, 그러니까 차를 탈 때마다 한 번씩 기분이 좋아요. 되게 문을 딱 열어서 이렇게 실내를 딱 봤을 때 그때 기분이 좋고, 요 나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게 네 가지 색깔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요 나무, 근데 요 진한 것도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. 옵션을 넣고도 이걸 내가 굳이 안 넣어도 됐겠다 싶었던 옵션이 있어요. 일단은 렉시콘 오디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음악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근데 또 와이프는 그거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, 그치? 음질이 확실히 달라? 달라. 근데 나는 음악을 잘 듣지 않는다. 아니면은
막기다 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? 당연하지. 거의 100얼마짜리인데? 아, 필요 없지. 네. 두 번째가 이제 썬루프. 굳이 애기 키우지 않거나 뒤에 사람 태울 일 많이 없거나 하신 분들도 썬루프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이거를? 어. 파노라마 썬루프 넣어야지. 이거는 좀 가오 아니야? 그냥 가오? 썬루프 없으면 너무 답답해. 답답해? 어. 저는 이것도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. 정말 썬루프 있어도 안 이런 사람들 많거든. 그런데 이게 막상 또 있는 건 없나 다르긴 한데요. 저는 만약 가성비로 뽑으실 거면은 렉시콘, 썬루프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는. 하지만 아까 디자인 셀렉션 2는 넣는 걸 강추드려요. 내가 차 문을 열 때마다 한박 웃음을 한 번씩 짓게 되니까. 아, 그래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도로는 너무 승차감이 좋단 말이야. 아, 이게 이제 또 가솔린의 또 장점이자 제발 방지턱만 안 만나면 돼. 요철들 이런 거만 안 만나면 진짜 최고의 승차감이에요. 자, 이제 스포츠 모드. 요것은 배기음인가 그냥 쥐어짜는 음인가. 여러분 스포츠 모드를 놔둬요. 그냥 스포츠 모드였다고? 아, 그래? 오, 소리 만났지. 여러분 이거 스포츠 모드를 놔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오늘 화장한 거라고? 했다고? 화장했다고? 생얼 아니라고? 뭐 이런 느낌. 스포츠 잘 나가는 건 아니고요. 그냥 RPM만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. 그래도 뭐 스포츠 모드가 있으니까 뭐 한 번씩 놀 수 있다는 점과,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이 모드를 놀 일이 없어요. GV80으로는 그냥 노말로만 달려도 뭐 충분해가지고요. 이 차 막 밟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. 그다음 이제 이게 에코 모드. 에코 모드를 놔도 또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네. 원래 차가 안 나가야 되잖아. 그냥 노말하고 또 비슷해. 노말이나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그래도 엔진이 지어짜는 소리는 잘 안 나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에코 모드로만 놓고 달려도 되겠는데? 이게 노말 모드랑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. 에코 모드 한 번도 안 달려봤네. 에코 모드로만 달려서 연비를 좀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GV80이 좋은 이유, 이런 장점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반자율 주행 굉장히 잘 됩니다. 이게 손 놔도 핸들도 되게 잘 익어요. 자. 커브다. 커브다. 자. 그래도 좀 쫄려, 쫄려. 쫄려서, 여러분 죄송해요. 쫄려서 잡아야 되겠어요, 이렇게. 요거는 얘기하고 싶었는데,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무지하게 커요. 진짜 커. 그래서 강추 옵션입니다. 그리고 또 시야를 해치지도 않아. 알지?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? 그리고 내비 틀어놓으면 그 길도 또 되게 잘 알려줘요. 그리고 미리 요 화면에서 양옆에 무슨 차가 있거나 이럴 때도 경고 표시까지 잘해주고요.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계속 세단만 탔잖아요. 그러다가 SUV를 타니까 여러분 이 높은 시트가 좀 마음에 듭니다. GV80은 여타 다른 차와 다르게 이렇게 쿠페형 SUV 이런 게 아니고 좀 정통 SUV 모양을 하고 있어서요. 확실히 세단 탔을 때보단 시야가 훨씬 편해요. 그런데 베이지 시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석을 깔다 보니까 저는 의자를 다 낮췄는데도 졸라 높아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래서 베이지 시트는 너무 호불호가 셀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이 시트를 조금 얇은 거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방석이 얇은 방석을 선택하세요. 아,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 있어. 시트를 깔았을 때 여기 안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두껍다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. 진짜 베이지 시트 여러분 감수할 게 많아요, 진짜. 저는 그래서 다시 고른다면 요색은 안 할 것 같아요. 요색보다는 그냥 좀 스타일리시하게 그 듄 베이지? 그거 아니면은 녹색이랑 섞인 것도 있어. 그런 색깔. 그래서 요것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요 관리만 잘하면은 진짜 강추. 만약 관리 귀찮아하시면 요색 하지 마세요. 저는 지금 좀 살짝 후회해요. 이 방석 때문에. 하지만 이걸 보고 선택을 안 할 수가 있나? 이게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2하고요 딱 그 베이지 시트의 만남. 요걸 보는 순간 한 번씩 차 탈 때 되게 만족스럽잖아요. 한박 웃음이 지어지고. 시그니처 디자인 2와 이 베이지 시트의 만남, 요게 좀 강추긴 해요, 디자인적으로는. 그리고 이 뒷좌석조차도, 자, 바로 이 맛 아닙니까? 요것이 바로 베이지 시트의 맛 아닙니까?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. 그리고 요 엠보싱 있잖아요. 엠보싱 때문에 딱 탈 때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. 더 푹신한지는 모르겠어요. 이것 때문이라도 시그니처 디자인 2 를 좀 강추드려요. 뒷좌석 옵션을 넣지 않아서 전동으로 되어 있진 않은데 굳이 안 넣어도 이 수동으로 시트 조절이 돼요. 하지만 뒷좌석 옵션을 안 넣어서 좀 후회한 게 요거 하나예요. 요거 수동으로 하는 거. 맞아. 그치? 이제부터 장점 퍼레이드인데, 실내 디자인만 봐도 이 차의 장점들이 보이지 않나요? 화려한 옵션과 화려한 실내 디자인, 이런 게 장점이고요. 여태껏 수많은 차들을 다 타봤잖아요. 그 요 차의 라이벌 차는 다 타봤어. 전부 다. 다 타봤으니까 제가 딱 공간 비교해 줄게요. 일단 1위, GLE 450. 그게 제일 넓었어요, 뒷좌석. 진짜 광활해요. 그 다음 2위가 QA 뒷좌석 제일 넓고, 그 다음에 3위 뽑자면 이제 GV80. 4위가 이제 박빙이긴 한데 카이엔하고 X5. 그 두 개는 솔직히 좀 좁아요. 근데 고급감은 거의 카이엔하고 맞먹는 거 아닌가?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? 포르쉐급이다 하면은 또 난리 날 것 같아서 여기서 입. 휠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치 고른 거 후회 안 하지? 휠은 사실 타다 보면요 많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굳이 요거 22인치까지 갈 필요가 있나. 20인치 휠도 너무 이쁘고요. 19인치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
이 차가 유독 저 물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. 딴 차에 비해서. 거짓말 아니야. 이 차에서 물 쏟은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게 에어컨 켜놓으면 떨어진다고 하는데, 유독 이렇게 많이 떨어진 차는 처음 봤어요. 여러분,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원래 GV80 다 이래요? 저 이거 너무 많이 쏟아져요. 요거는 AS랑 받아야 되나? 알려주세요. GV80을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단점만 추려서 찍어봤는데요. 단점도 많고 장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최대 장점이라고 꼽으면은 사실 돈 아니겠어요, 돈? 나는 고급감을 느끼고 싶고 이거의 라이벌 차들로 가기에는 2-3천 더 줘야 되고, 근데 거기에 또 옵션은 또 얘가 더 좋은 것 같고, 다른 차도 당연히 옵션은 좋지만,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건데, 이 차 솔직히 H마크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 마크 붙어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가성비적인 측면에 되게 고급감, 올라온 인지도, 그리고 길거리 봤을 때 이제 독삼사 굉장히 많고요. 특별히 메리트도 없어요. 하차감도 없어요. 카이엔이라면 좀 있겠지? 아, 이 서스펜션만 좀 잘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가격이 올라가겠죠?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제 이 국산차도 레벨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제네시스도 1억이면 괜찮네, 이런 정도로 저희가 차 타는 차니까 살짝 장점을 부각시킨 거고,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 GV80 괜찮은지 아닌지. 저기 카이엔 지나간다. 근데 확실히 카이엔은 이쁘네. 저 포르쉐 마크 때문이겠지? 이사 제포리였습니다. 많은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스포트 도어 클로징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. 생각보다 문이 안 닫혀요. 이렇게 대충 닫으면은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닫히냐? 다시. 그래서 야, 힘이 없어. 이렇게 닫았어. 이거 좀 오버 아니야, 근데 이거? 아니 근데 진짜 가끔 이렇게 애기 안고서 그치. 차에서 잤을 때 애기가 그러면 안고서는 한 손으로 이렇게 살 잡았는데 문이 안 닫혀. 요걸 알아야 돼, 여러분. 옆에 차가 만약에 있어. 내렸어. 그럼 요런 공간이란 말이야, 알지? 요런 공간에 딱 내렸어, 이렇게. 내려서 이렇게 해서. 진짜 이거는. 유튜브 안 되겠네, 이거. 왜 이렇게 잘 닫혀 올까? 잠깐만, 다시. 자비야, 자기 힘이 세서 그런가? 내가 해볼게. 이렇게 딱. 아니, 왜 오늘따라 잘 닫혀?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. 이렇게 살짝 닫을 때 있단 말이지? 여기 약간 기울어진 거 아니야? 어딘가가? 이거 유튜브가 안 나오네. 이거 안, 여러분 잘 안 닫혀요. 잘 닫히는데 근데 이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너무 웃기지 않아? 계속 잘 닫히고 있는데 안 닫히는데.